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오늘은 고성능 전기 스포츠 세단 테슬라 모델 S T100D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다이나믹한 데다가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국내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S를 라인업을 보면 75D, 100D가 있고요. 퍼포먼스의 약자인 P를 더해서 T100D라 명명한 이 차 괴물입니다. 괴물. 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입이 쫙 벌어지는 미친 가속력으로 쏘아붙입니다. 시속 100km를 도달하는데 불과 2.7초면 충분합니다. 배터리 가열 온도와 모터 최적의 상태에서 뭐 간혹 2.5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이 2.7초, 2.5초지 내연기관의 폭발적인 가속력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전기차다 보니까 기어 변속 단계가 없습니다. 기어가 없어요. 제로 RPM부터 최대 토크, 최대 출력, 초강력 펀치로 밀어붙입니다. 전기 모터의 힘을 수치로 환산하면 620마력에 98토크. 98토크.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더 이상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펀치력을 몸으로 경험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모터 최대 출력을 발휘하기 위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드라이브 주행 모드, 컴포트 스포츠 루디 크로스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차는 세 가지 모드에다가 루디 크로스 플러스라는 모드까지 있어요. 자, 루디 크로스, 루디 크로스 터무니없는 모드죠. 배터리 셀을 예열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최대 출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배터리 최대 출력 설정, 배터리 최대 고온에서 지금 배터리 예열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부터 배터리 셀을 예열해서 최대 파워 수준으로 그래픽이 올라가면 이 녀석의 전륜구동 모터와 후륜구동 모터가 최고 힘을 올릴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고성능 내연기관 자동차의 런치 컨트롤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루디 크로스 플러스 모드에서는 제로 100이 2.28초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화면에 배터리 최대 파워 가열 중이라고 합니다. 예상 시간이 1분. 1분 정도면 이 차가 배터리가 최대한으로 가열이 돼서 최대의 힘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2, 1, 출발! 어이가 없어요. 우와, 순간입니다. 순간 이동한 기분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감당하기 힘든 녀석이에요. 뭐 독일 아우토반이면 모를까 무식할 정도로 무지막지합니다. 순간 모든 피가 뒤로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역시 사륜, 역시 AW이기 때문에 이런 발진력에도 차가 감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빠르고 날렵하다고 해서 몸무게가 가풀하지도 않아요. 배터리 무게만 7,800kg 정도 되지만 차체를 모두 알루미늄으로 둘러싼 덕에 그나마 2.2톤을 넘어선 무게입니다. 괴물이 따로 없어요. 미끈하게 잘 빠진 괴물 유령? 그랜저보다 크고 EQ900보다 작은 차체입니다. 축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고 가운데 부분이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총 14개 팩이 밖으로는 7,700개 정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7,700개. 네네. 밖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모든 배터리나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쿨링 열 관리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맹을 통해서 이제 엑스트라 이제 걸려 가지고 하게 됐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각 셀에 이제 감기는 열선 코일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가동시켜서 일정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조금 이제 주행 거리가 평상시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건 네. 오히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차가 뭐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서 차가 안 나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쉐시는 다 풀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전류는 W15, 뒤는 멀티램프. 겨울철 보면 이 모터의 쿨링 이거 호스를 하잖아요. 벨, 네, 네. 라인이 순행이면 얼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하 뭐 한 3, 40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얼지 않도록, 얼지 않도록. 특수 용액을 쓰고 그 일반 내연기가 들어가는 용액이랑 배터리 들어가는 순행 그 쿨런트 오일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샵에서는 교체할 수 없고요. 테슬라에서 따로 이제 저희 공유센터에서만 교체를 하시게 됐고 이제 그 냉각수 오일, 냉각수의 교체 주기가 4년 동안 8만 킬을 한 번 네. 교체하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차체는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네, 제외고요. 이 차의 내외부가 너무 간결하고 깔끔 예, 그 자체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가 가진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말이죠. 차에 탑승하면 스타트 버튼조차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키는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가까이 가면 차량의 손잡이가 튀어나오면서 차량의 모든 전기장치가 깨어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 출발 상태가 돼요. 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센터페시아를 덮은 14인치 엄청 큰 터치스크린이 가운데 떡하니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조차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루프가 열려요. 따로 위에 스위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처음 이 차를 또 접해보면 복잡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막상 이 차를 만져보면요 컨트롤이 아주 쉬워요. 금방 적응합니다. 허벅지와 허리를 두툼하게 감싸는 시트의 착자감에 스티어링 휠도 아주 두툼한 그립감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차는 그다지 핸들 잡을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차분하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버튼을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반자율 기능 중에 가장 반응이 빠르고 알아서 주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도요. 선행 차량을 따라가면서 핸들을 조용해 줍니다. 이 차에는 8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차량의 360도를 일단 수시로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면서 주행을 해줘요. 그리고 버튼들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버튼, 그 버튼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AWD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는데요. 차체 높이를 조절함과 동시에 접지력 좋은 미쉐린 슈퍼스포츠 265-35GR 21인치 타이어가 꽂혀 있습니다. 접지력이 아주 아주 좋죠. 타이어가 바닥에 바짝 달라붙어서 달립니다. 이 차를 정말 슈퍼카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테슬라 모델 S P100D였습니다.